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4일 목요일인데요.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고, 현재 오늘 옵션 만기일이란 것만 제외한다면 나쁠 것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별로 없다 생각하거든요.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보자면 다우존스 또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0.46% 상승. 나스닥 플러스 0.08. 그리고 반도체가 0.30 상승. 자, 그리고 독일도 0.37% 상승했습니다. 자, 바람직한 것이 중국 상해가 1.84%로 강력한 반등이 아니고 이제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제 접어들었다. 오늘 내일 정도는 약간 조정받을 수 있겠으나 강력하게 뚫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짓누르던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무역 전쟁, 비교적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시장에서 전망되고 있죠. 자, 시진핑이 미국 고위급들을 만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시장을 억누르던 악재들이 이제 뭐 사라지고 뉴스를 검색을 해봐도 뭐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강하게 올랐다기보다 그냥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올란 정도니까 양호한 겁니다. 특히 다우존스는 이제 여기 121과 241의 저항을 그냥 뛰넘어 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거거든요. 자, 나스닥은 이제 121은 뚫었고 241은 살짝 저항받고 있는데 조금만 힘 받으면 그냥 뚫을 기세다, 그렇게 보여지고, 셧다운도 이제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억누르고 있던 악재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다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28로 약간 죽여놨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콜 옵션을 상당폭 조졌습니다.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60%, 자, 풋 옵션 20%, 막 30%씩 막 올랐어요. 그죠? 오늘 장 시작하면 또 대폭 프리미엄 더까지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옵션입니다. 자, 옵션 누가 주로 매매한다고요? 개인이 주로 사고요.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돈 많은 형들이 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을 좀 빼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내기도 보낸다. 그것이 옵션의 생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원달러 환율 적당한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1120원 정도니까 무리 없습니다. 여기 밴드 안에서 움직이면 큰 문제 없다. 너무 처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처져도 안되고 너무 올라도 안되고 적절하게만 유지되면 문제 없다. 자, 어저께 이슈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다른 이슈보다 좀 이따 그거는 현대차 말씀드리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한 4일 조정받고 내지는 5일 정도 조정받고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밑에 여기서부터 도치부터 아래꼬리 단 날로부터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4일 4일 어느 정도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도 나쁘지 않고 이상하지가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니까, 자, 오늘 내일 정도에 상승세 나온다면 시장 방향 위로 가는데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코스피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4일 정도는 쉬어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로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운 자금이 이제 코스닥으로 또 손바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닥터K도 코스닥은 우리산업,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우리산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고 수소차가 아직까지 반영하기는, 시장에서 반영되기에는 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냐, 2030년, 2040년을 바라보니까요. 그러나 먼저 한번 랠리를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수소차 우리 산업 우리 가지고 있는데 0.72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기 전에 현대차에 대한 부분, 관세에 대한 보고를 상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거든요. 자, 며칠입니까? 17일 날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관세 조사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맞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다 하는데요. 현대차가 미국 쪽으로 40% 정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관세를 매기는 것이 100만 대 이상에 대한 부분 부과를 한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이 한 100만 대에서 조금밖에 넘지 않기 때문에 큰 데미지 없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오히려 일본이 더 데미지를 좀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일본 엔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제 좀 주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아까 뉴스에서 들은 걸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안 본 걸로 그냥 뉴스만 받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한번 딱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달러 축 처지다가 좀 반등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엔화가 상승한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엔화의 이제 하락이란 것은 엔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평가 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엔화 입장에서는 좋은데 자, 달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급락한 이후에 반등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차를 살 때나 가전 살 때 우리나라 걸 사기가 더 용이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본 거 살려면 돈 좀 더 줘야 된다. 달러가. 우리나라는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면 일본은 달러를 바꿀 때 일본 돈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예전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반사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동시효과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렇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0.6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이 0.2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오신 분들 반갑고요. 저번에 강연회 갈 때도 시장이 좀 삐리삐리 해가지고 기분이 뭐 되게 좋진 않았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직까지 동시효과니까 그죠? 현대건설 어저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요. 별 무리 없습니다. 여기 20일 안 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양봉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더 잘 갈 수 있어요. 밑을 좀 휘청거리면 조금 곤란해진다.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요. 자, GS건설 어저께 4%대 가고 약간 밀리는 거 그냥 내비두지 않고 청산하고 다시 사놓는데요. 조금 밀렸습니다만 뭐 우려할 정도 아니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외국계 또 매수 들어왔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중장기로 들고 간댔습니다. 그죠? 여기 밑에 11만 7천원 밑으로 안 깨지면 그냥 홀딩할 겁니다. 평소하고 전략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시장이 반등 타이밍이기 때문에 너무 급박하게 하지도 않고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것들은 적당한 선만 지켜준다면 들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산업 수소차 테마 한번 좀 올라가자. 38,000까지 노릴 겁니다. 21선에서 또 삐리삐리하면 또 던질 겁니다. 어제처럼 또 제껴놓고 다시 사놓을 겁니다. 어제가 아니죠. 그 전날이죠. 자, 20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자, 오늘도 뭐 수소차가 테마가 썩 당장은 들어올 것 같지는 않네요. 동시효과 상황에서만 보자면 남북 경협이 조금 양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IT 쪽이 살짝 약세인 것 같고요. 자동차 좀 약세고 건설주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자, 철강 쪽이 좀 약세. 철강 금속.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삼행제가 비교적 양호하네요. 셀트리온 삼행제는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만 8,000원인 20일을 안 깨야 됩니다. 20일 깨면 비중 축소하시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일 깨기 전까지는 좀 더 홀딩 가능하고요. 위로 강하게 가려면 21만 7,000원, 22만원권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24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 비교적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는 시도가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비교적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비해서 좀 오른 면이 없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메리트가 좀 발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 가능한 권역이다. 다만 20일권만 잘 지킨지 여부 체크하시라. 이거는 또 날려드립니다. 이 유료방에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모아님 또 친절하게 또 날려드려야지. 그죠? 친절한 남자예요. 모아님 셀트리온 20만 9천원 20만 9천원 시키면 문제없어요. 화이팅. 왜냐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른 분들 좀 이해해 줍시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이야기해 줘야죠. 여기 치킨 문제 없다. 여기. 모아님 이래야 되는데 모아님이 됐어. 자, 이제 뭐큰 걱정 없어요. 큰 걱정 없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 시계가 또 도망갔어. 아, 시계 맨날 도망가 이거. 장 시작했습니다. 자,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부터 바로 그냥 바로 관리합니다. 자, 시장. 아직 지수가 체크 안 되는데요. 약간 떠서 시작했는데 맞습니까? 왜 이렇게 꼼짝을 안 하죠? 이렇게 엉망입니다. 차트가 막 멈추고 개판이에요. 근데 뭐 인터넷 은행 한다고? 아이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 거안 하고 엄한 거 하다가 삽질하다가 망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차트 안에 있는 불편함 신고하니까 그런 건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별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현대건설 보합이고요. GS건설 0.54 상승이고요. LS산전 약간 약세니까 LS산전 가지고 있는 인원들 있죠? 5만 천원 깨면 적절하게 그냥 물량 줄이세요. 닥터케이 공식적으로는 다 던졌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밑으로 처지면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우리 산업 이거 지지부진하네. 이거 참.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현대차는 추가 하락 0.4더 하고 있습니다. 한2% 가까이 정도로 지금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20% 아니에요. 2%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장기로 들어간다 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무리 없습니다. 자, 현대건설 플러스 0.48 상승 출발. 건설 쪽 오늘 좀, 피를 받을 듯해요. 0.65 GS건설 가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자,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오늘, IT 전기전자 또 강세 출발. 조선주 강세. 그리고, 바이오 비교적 강세. 자, 남북경협이 강세. 그 정도입니다. 바이오 5만 대 누르고 지금 이야기했네. 여기가 저쪽 가서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 포트폴리오 뭐 현대차 정도만 조금 거시기 하고 나머진 별 무리 없습니다. 현대차도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고 간다 그랬어요. 현대차 무리 없어요. 자, 코스피 마이너스 0.24% 하락 출발했고요. 자, 아래 꼬리 딱 땡깁니다. 일단 여기 지키는 별 무리 없어요. 여기 인근
밀려도 여기 정도 지킨 별물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와 여기 정도 아시겠죠? 코스닥은 강한 추세, 상승 추세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안 무너지면 좋겠어요. 자, 레이첼아, 안 바쁘면, 잠깐만. 지금은 유료 회원방에다 좀 날려드려. 모아님, 시장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니까 큰 걱정 없어요. 편안하게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GS건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려주세요. 부탁할게요. 아이고, 부드러워. 닥터키 부드러운 남자예요. 자, 모아님, 어저께 산 가격대 인근으로 GS건설 유지 중이니까 홀딩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 안 끼면 문제 없다. 그래서 어저께 산 가격대 정도 유지 중이니까 무리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 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No problem. 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외국계가 현재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레이첼 그렇게 좀 남겨드려. 노란색 동그라미 부위는 지지 저항을 나타내고 중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아, 그 부위 가면 중요한 부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달 좀 해줘. 자, 현재 현재 상황 보면요, 외국인이 현물 선물 다 매수하고 있으니까 현재 양호입니다. 현재 양호.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싶으시면 지금 방송 밑에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닥터 K 카페, 다음 카페에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유료 회원 가입한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개업한 지 3일 됐는데 15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아까워 마시고 충분히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본인들이 판단해 보시고 지나간 방송들 한번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할 만하다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형량이 없고 그리고 공지해 놨는데 수다방은 토요일 기점으로 이제 폐쇄합니다. 두 개를 나눌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료 채팅방에서 장중에는 주식 관련 날로는 정보 위주로 하시고 나머지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가볍게 대화 나눠도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유료방 케어는 했고 이제 무료방으로 좀 날려드려야죠. 무료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들어와서 무료 체험도 가능합니다. 다음 카페에도 다음 카페 보시면 있으니까 무료방 체험 신청하시면 무료방 체험 해보시고 하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현대차가 조금 하락폭이 좀 있네 있기는.
자, 레이첼 그거 좀 날려줘. 현대차, 2월 15일 날, 잠깐만, 15일 맞나? 2월 17일 날,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관세 조사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관세 부과된다 해도 100만 대 이상 부분만 관세 부과되기 때문에, 큰 악영향 미치지 않을 듯, 오히려 일본이 불리할 듯. 현대차 조금 주춤하나 큰 걱정 하지 맙시다. 이렇게 좀 날려줘. 야, 근데 조금 비실비실해요. LS 산전은 줄여나가세요. LS 산전은 줄여나가십시오. 주야오, LS 산전 줄여나가. 희말이 없어. 다 던져도 무방하다. 100만 대 이상 부분 이렇게 수정. 레이첼, 100만 대 이상 부분만 관세 부과, 큰 악영향 없을 거로 예상. 정정해서 그냥 정정. 100만 대 이상 부분 관세 부과 이렇게. 자, 일단은 그만 해요. 흔들어, 좀 흔들어야 돼요. 자, 옵션 만기일인데, 닥터 K가 가상으로 콜 285를 0.56에 어저께 산다 했는데, 어저께는 1.0이었어요. 거의 더블 가까웠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은 285, 그죠? 콜이니까 대번에 66% 까졌어요. 오버나잇 돼가지고 밑에 빠졌잖아, 그죠? 그래도 0.56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현재. 어저께 적당히 던져도 되는 거죠. 더블 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자, 양쪽 다 까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요. 귀신이 왔나? 지 혼자, 그게, 등 있죠? 그게 지 혼자 켜졌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코스피 200이 283.90이거든요. 그러면, 풋옵션 285는 달성이 된 겁니다. 뭔가 하면 285보다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풋옵션 285는 달성됐기 때문에 플러스 56%. 그죠? 어저께보다 갑자기 확 달성 안 됐었는데 달성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콜옵션 285는 달성이 안 됐어요. 285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9% 빠졌어요. 7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깡통 나면 끝. 그냥 아무 때도 쓸 때도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LS 산전은 던지라 그랬고요. 그러면 LS 산전 대신에 이제 안 본다. 알아서 처리해라. 해주. 이제 셀트리온 봅니다. 케어합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분명히 여기 20만 8천원권 깨지면 안 돼요. 던져야 됩니다. 20만 8천원을 표현해야 되겠다.
여기 20일권. 여기 정도 안 깨져야 된다. 중요하다. 더 중요하긴 여기. 중요해요. 요렇게 딱 해놓게. 요렇게 놓으면 딱 표가 나요. 아, 현대차 좀 빠지네. 자,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같이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 들어오는데 외국인 매수세에 비해서 기관이 매도세가 좀 큽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시장이. 여길 지켜야 됩니다. 더 이상 게임이 조금 곤란해요. 심하게 곤란하진 않지만 아주 좋게 가기에는 현재 여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 지켜야 돼. 여기. 여기 저항. 자, 아이고. 미국 해외 선물 시장 지금 어떤지 한번 볼게요. 0.09, 0.10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기름은 낙폭 심했는데 단기 하락폭 만회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파는 돈들은 좀 들고 있으세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상승폭 제법 있고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들은 흔들림 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잘 갈 때 같이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조금 버텨내고 만기를 지나고 나면 충분히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또 밀리네. 야, 해주야. 조금 더 던져. 아직 못 던졌던데. 조금 던져. 7,000 갖고 있지. 2,000 던져. 올라와도 막 그만이야. 2,000 던져 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있어. 정정. 1,000 던지고 여기 밑에 더 처지면 1,000 그리 던져 나가. 본인 샀던 가격에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7,000 샀으니까 1,000이면 뭐 한 가지고 있는 거에 한 20% 조금 안 되게, 그지? 희말이 없다. 셀티는 삼형제 희말이 없어 지금. 오늘 바이오가 힘이 없어요. 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현대차 좀 빠지는데.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수소차는 괜찮았다 말았다, 괜찮았다 말았다. 그렇네요. 동그라미 다 치웠다 이러다. 시장이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0.53% 하락 중입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막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빠지고 있습니다. 0.22. 진짜 세게 빠지네. 이씨, 기관형들이 왜 이러지? 왜안 도와주지? 응? 프로그램도 매도세입니다. 시장이 좀 시원찮아요. 자, 현대건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21선에서 간드렁간드렁 거리고 있습니다. GS건설 21선에서 간드렁간드렁 거리고 있고요. 외국계 살짝 매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2.8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야, 현대차 여기 11만 8천원 7천원 밑으로 강하게 이탈 안 하면 별로 손절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우리산업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 다 빠져요. LS전자는 던진 걸로 생각했습니다.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다 던져 그냥 이거. 이제 뺍니다. 여기 밑에 놔두자. 안만 그래도. 셀트리온 빠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던지라 그랬습니다. 조금. 20일 깨면 더 던져야 돼요. 셀트리온 조심. 셀트리온 주시. 아, 참. 시장이 좀 시원찮아.
자, 스트레이트로 밀었어요, 여기까지. 자,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직까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변동성 심한 옵션 만기일입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수 있으니까 빠른 대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위험한 구간 아니니까 적당히 포트폴리오 꾸리고 홀딩하겠습니다. 너무 파다닥 걸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야, 시장 그렇게 하락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닌데 전부 벌었네요. 기분이 별로네요. 자,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세게 깨면 50미터로 확 처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처진다 하더라도 여기가 지지거니 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가능하면 여기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점 부위. 일단 관망합니다. 셀트리온은 가지고 계신 분이 프로스권이기 때문에 또 지금 20일 막 밑으로 이탈하려는 위협하기 때문에 조금 던져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들고 갑니다. 셀트리온은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완전 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던지라 그랬어요. 3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는 거. 나머지 지켜보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 물량하고 연계돼가지고 시장이 떨어지니까 스트레이트 떨어지거든요. 개별 악재가 아니고 같이 시장하고 같이 쭉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다면 개별 악재가 아니니까 시장이 턴 해주면 같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개별 악재 아니다 생각하고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업종 대표주 위주니까 시장 하락하니까 같이 빠진다 그냥 같이 이렇게 똑같이 그럼 시장 반등하면 같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시장에 인덱스 펀드에 우리도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하고 같은 전략입니다 외국인이 인덱스 펀드 위주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도 같이 시장하고 같이 시장 반등하면 우리도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제 의견은 너무, 우려하지 말자. 제 의견이고. 본인들이 판단하실 부분 있으면 본인들 판단하십시오. 일단 지켜야 될 선에서는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그죠? 기관이 현물 패대기 치고 선물 받아주고 있어요. 자, 흔들흔들 할수 있어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희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옵션 만기일이. 예측이 아주 어려운 게 옵션 만기일입니다. 경험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에 걱정을 해야 된다? 시장이 잘 가는데 내 것만 안 간다. 그런 게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시장 갈때 같이 가지고 가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빠지고 있어서 좀 문제지만. 아이고, 아이고. 자, 시장이 보세요. 양봉 서니까 같이 탁, 같이 들어 올리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물량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중국도 잘 반등 중이고 미국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약간의 위기 상황도 오고 그런 상황도 오는 겁니다. 매번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하는 족족 판판이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지지권에서 양봉 쓰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빨리 들어 올려야 돼요. 기관이 매도세가 현물 매도세 많습니다. 아침부터 1,100억대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는데 잽싸게 들어올리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옵션이 또 요동칠 겁니다. 그죠? 옵션도 지금 양쪽 다 죽는 분위기예요. 양꽝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콜 282.5. 콜 285하고 풋 285하고 보겠습니다. 자, 콜은 당연히 죽고 있고요. 풋은 올라갔는데 시장 반등은 이거 약간 올라오고 이거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두 쪽 다 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이 너무 크게 흔들어 버리면 자신들이 사 들어왔던 여기 자금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쭉 사오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계속 코스피를 사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손실 봐야 돼요. 그러면 적당히는 몰라도 그죠? 뭐 엄청나게 하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참, 최근 그 하락장에서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이렇게 푸는 건 처음이네요. 와. 비단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만 그렇다면 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총 상위가 전부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목만 나쁘지 않다. 시장이 빠지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조금 위안하죠. 반등 한번 나오면 그렇게 현대차 하나 정도 말고는 크게 위험한 구간 아니에요 현재. 삼성전자나 붙들어놓고 IT 상위권에 비교적 약세고
조선주 약세고요. 건설주 약간 약세고. 조선주가 그렇고요. 뭐 강한데 한 군데 없습니다, 지금. 전부 약세입니다, 시장이. 거의 다 약세예요, 업종군들이. 자, 빠른 반등 시도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실망하고 하기 일러요. 왔다 갔다 하다 막판에 슉 땡길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우려하지는 맙시다. 그냥 오늘 좀 시장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자, 시장 똑같이 움직여요. 보이시죠? 여기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옵니다. 현대건설이 가장 양호하다 할수 있겠죠. 나머지 거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현대건설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네요. 그죠? 그 다음 셀트리온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반등 시도 중이고, 외국인이 현물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338억. 자, 코스닥에 이때까지 1000억씩 막 들어오다가 18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큰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판단 들고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쭉 매수세 이어나가면서 한뭐 1000억, 2000억대 다시 오늘도 들어와 준다면, 시장 나중에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일단, 기관이 현물 매도세 많이 나오고 있고, 선물은 반대로, 사주고 있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다 팔았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팔았습니다. 아까 던지라 그랬어요, 일부. 자, 길게 현재 방송 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을 크게 나쁘게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적당히 홀딩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4%, 5%씩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한 1%대 이렇게 마이너스 있고요. 현대차는 좀 길게 들고 가겠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한 5%대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현대차는 나중에 적당한 기회를 봐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해서 잘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라 그랬어요, 현대차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옵션 만기일 때문에 상당히 흔들림이 있습니다. 저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강한 또 상승세 계속 유지된다면 같이 시장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 미국 선물 그냥 보합권 정도니까 큰 문제 없고 시장과 같이 연동되니까 개별적인 종목별로 문제는 아니다 판단되고요. 적당히 홀딩하겠다. 그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 저는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이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